특히 갈라타타워에 등장한 슈퍼문입니다. 오늘은 올해 뜨는 달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날인데요. 다만 날이 흐리고 밤 사이 내륙에 비가 살짝 지나면서 올해는 슈퍼문을 제대로 감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친 뒤에는 중국발 황사가 몰려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오르는 만큼 내일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일부 내륙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원 산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대전은 14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 서울은 20도, 대구는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토요일에는 중부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